네. 아, 길쭉길쭉합니다. MC 보호가 안 되네요. 단상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자, 걸그룹, 또 신인 걸그룹 하면은 떠오르는 단체 인사가 있죠. 희나피아의 단체 인사는 어떨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희나피아.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희나피아입니다. 네, 신인의 미덕. 폴더 인사 굉장히 돋보이는 우리 희나피아. 자, 오늘 희나피아의 공식적인 첫 데뷔를 알리는 자리인 만큼 멤버별로 각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영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희나피아의 리더 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나피아의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나피아의 메인 보컬 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나피아 막내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나피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경원입니다. 네. 자, 은우 씨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은우입니다. 저희가 사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기까지 뭔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가수라는 꿈이 굉장히 간절했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다시 데뷔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도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제가 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요. 방금 그 은우 양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전 참 많은 걸 느꼈거든요. 아,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꿈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구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희나피아 멤버들에게 기자님들 좀 따뜻한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응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은우 양 우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아, 이 정도로 울면 안 돼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울 수 있도록 눈물은 조금 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상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을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프리스틴이 해체된 이후에 좀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멤버를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도 좀 답변 부탁드리고 바다 씨가 새롭게 이렇게 데뷔하게 된 데 조금 더 소감과 각오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민경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경 양? 네, 민경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프리스틴 후에 새로운 그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이 맞는 멤버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 바다가 함께 합류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뜻이 맞아서 이렇게 모여 있었고 바다는 이제 캐스팅을 통해서 오디션을 보고 회사에 나중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연습을 하게 된 친구입니다. 바다의 소감? 네, 바다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데뷔하게 돼서 너무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뭔가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희나피아 멤버들 기자님께 인사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나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희나피아 멤버들을 우선 무대 아래로 내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귀한 걸음 해주신 기자님.